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서울 수서 역세권 지역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의심 사건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설계, 구조, 시공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모두 6일간의 연휴가 승인이 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경북 영천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면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술자리 합성 문제로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비가 집중돼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